섬 전체가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터였습니다. 평온했던 섬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참혹하게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살기 위해 낯선 타국으로 향한 사람들, 목숨을 건 미랑, 시대의 거친 파도를 타고 그렇게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광풍을 피해온 타국, 사삼의 복판을 맨몸으로 관통하며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전체 한국 전체가 민주화 이렇게 돼가는 과정 속에서 숨겨진 사삼은 꼭 알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사삼이 금기시되던 시절 일본에서 시작된 움직임. 돈이 없어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이러면은 전부 다르지. 사삼의 장벽을 넘고 눈물과 통안의 세월을 함께 어루만집니다. 사삼 속 제일 제주인들, 그들의 멈출 수 없는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지난 10월 제주국제공항 남북 활주로 서쪽, 제주 4.3 유해발굴 사업이 8년 만에 재개된 이래 4.3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증언을 토대로 발굴이 진행된 도두동에서 어렵게 유해 내구가 발굴됐습니다. 제2학살 옹긴 이런 유해가 이제 발견됐다고 그래서 그래도 몇 분이 안 나왔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게 많은 유해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이제 후손으로 찾고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70년의 세월에 무참히 묻혀버린 희생자들, 이렇게라도 넋을 달래봅니다. 귀중한 생명을 잃었건을 아무도 울어주지 못하고 초라한 가시덤불 속에서 불교의 원혼이 된 채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소중한 자식이자 부모인 사람들, 울음조차 허락되지 못한 채 이름도 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70년이 지나서야 서슬퍼런 죽음을 알립니다. 느닷없는 희생과 억울한 죽음, 두려움과 공포 속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왔을 그 길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이들, 잃어버린 가족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절절한 그리움과 한의 세월을 누가 달래줄 수 있을까요? 친근한 한글 간판과 돌하르방이 마중하는 이곳, 제주와의 인연이 남다른 곳입니다. 제1제주인 1세인 송복희 할머니, 일본어 공부가 한창이신데요. 밝은 모습 뒤 감춰진 사삼의 아픔을 조심스레 꺼내보십니다. 그때는 하도 무서운 것만 바나나는 무서운 것도 모르고 그냥 배 타신 거예요? 예, 배 타네. 그냥 힘들어도 여기서 오란, 그냥 그날 그날 살아나가는 것이 바쁩니다. 평범한 일상 속 불시에 떠오르는 어릴 적 끔찍한 기억은 여든의 나이에도 여전히 몸서리치게 합니다. 불타는 집들, 잔인하게 희생된 주검들, 심장을 파고들던 정찰기와 발자국 소리, 기목한 할머니의 사삼의 기억과 풍경입니다. 어른 때 그 온 거는 잊어버리지 않아. 이제는 고통 것도 잊어버리는데 그 어린 적에 한 거는 잊어버리지 않아. 그대로 머리에 있어서. 죽음이 새사새 울리면 삼천만 가슴에 새봄이 오르고, 삼천만 가슴에 새봄이 오르고, 아 동무야 우리들은 지킨다,
시체가 식어서 죽기 전에 우리들은 지킨다. 고향 간 오멍 오멍 비행기 안에서 떨령나영 막 울멍을 이렇게 뭐 한 번은 막 그냥 기가 막히게 막 울멍 왔어. 사삼의 아픔을 가슴 속에 지닌 채 숨죽여 살아온 분들. 물설고 말선 땅이었지만 아등바등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구춘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는 게 팍팍해 억지로 사삼을 잊고 사셨습니다. 이제 5월 되면 22년 돼요. 일본에서 태어나 5살 무렵 아버지를 따라 제주로 온 뒤 사삼을 겪었습니다. 끔찍한 난리 속에 외할머니와 두 명의 외삼촌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숨어서 살았어요. 아들이 산에 올라가니까 어느 날 이제 지서, 그때 지서라고 해서 지서에서 이제 누구누구 할머니 잡으러 온다 이런 정보가 왔다 하니까 할머니는 바닷가에 도망갔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그 소리에 동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어머니를 잡고 가는 걸 봐서 뒤 쫓아갔대요. 멀리서. 그래서 뒤따라 갔는데 그 지서 곁에서 총으로 쏘아서 죽었다고 그래요. 할머니가. 예. 그래서 어머니는 눈앞에서 본 거죠. 멀리서지만. 그래서 죽은 다음에 지서에 가서 우리는 저 할머니 동네인데 이제 신장이 썩으면은 냄새 나니까 우리가 치워드립니다 하고 그래서 억울함과 슬픔이 차올라도 평생 소리내 울지 못했던 어머니 그 한의 세월을 구춘자 할머니는 직접 글로 풀어 담았습니다. 어머니의 한과 눈물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닦아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사삼의 아픔을 위로하듯 오사카 하늘에 추적추적 비가 내립니다. 괜찮아? 아, 제주에서 오셨어요. 오,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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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 손님들이 오셨어. 올해 아흔을 넘긴 권경식 할머니. 부모님을 여의고 16 어린 나이에 결혼한 할머니는 사삼 당시 오빠를 잃고 눈앞에서 남편과 시아버지가 희생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신 역시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던 할머니. 숨을 곳도 없어 죽지 못해 살았다 하십니다. 사삼 사건은 고골이 티가 없어. 가면 그 집에 사람도 죽여볼 거는 고불티가 없어. 고불티가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면 살아난다고 영현 묶어내나 도라매요. 이런데 도라매나 크로망 벌지를 치르네. 아이고 영하지 마라. 날 자기 죽여드리는 자기 남편 같지. 악종이야 가라. 오야봉이야 가라. 아노 죽여도래 살려도래 난영 죽여도래 한다곤 산쪽에도 못 보겠어. 사삼 때 희생된 오빠의 유해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2014년 고향을 찾았습니다. 진진한 세월이 흘러도 풍화되지 않는 오빠와의 정겨운 기억. 생사를 모른 채 혼자 살아있는 죄책감에 미안하고 또 한없이 그리웠습니다. 이거 아버지. 이거 아버지. 이거 글자 해가지고 봐. 아이고 전쟁 신사야 신사 얼마나 배워주지 않냐고. 나도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러나
미안함과 두려움에 고향 방문을 한참이나 망설였던 할머니. 오빠 앞에서 한과 서름을 토해내십니다. 가까이 강물함 가고 싶어요, 고향? 가고 싶어. 하가 하가 날이 지대 중이다. 일본 도쿄. 사삼은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더욱 잔혹했습니다. 어머니와 언니의 목숨을 무참하게 앗아간 그날, 7살 어린아이는 70년이 흘러도 여전히 기억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뼛속 깊이 새겨진 상처와 아픔. 먹고 사느라 밤낮으로 재봉틀을 돌리던 날들은 아마 잊고 싶어 더욱 처절했을지 모릅니다. 일본에 간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을 책임졌던 어머니. 사람들을 모아 여맹 활동을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동네 아주머님들 다 모아서 예. 아, 여명 사업을 하시고 자고 있는데 뭐 그 죽어도 들어와서 뭐 어머니 잡아가고 뭐 묶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나그릇이 약간 오이오 가게 돼. 이런 해서 돌아옵니다네. 어머님이요? 예예. 예. 몇 번이나 데려가서 데려 돌아왔습니다. 겁에 질린 채 일본으로 가는 밤배에 오른 고정자 할머니. 정신없이 살면서 고향 방문은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여행 책자로 위안을 삼지만 가끔씩 치미는 감정에 울컥해집니다. 사람들 안 오면 나 일본에 안 옵니다. 이렇게 해서 고생하면서 네. 그러면 어머니 제주도 고향에는 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 사상 사건 이후로. 예. 그립지만 여전히 흉터처럼 선명한 공포의 기억이 앞섭니다. 손녀만한 나이에 겪은 사삼의 상처. 타국에서 만난 고향 사람들과 고향 기억을 나눌 때면 어김없이 밀려오는 고통에 쓰린 가슴을 달래던 고정자 할머니. 책자 속 풍경처럼 따뜻하게 품어줄 고향을 그립니다. 70년 전 4월의 날씨도 이리 맑고 고왔을까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이었던 사삼의 기억을 죽어서야 비로소 잊을 수 있던 사람. 백광자 씨는 기일에 맞춰 남편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삼을 피해 탈출하듯 일본으로 건너와 만난 부부. 같은 아픔을 지녔기에 더 잘 이해하고 의지하며 타국살이를 견뎠습니다. 가방 공장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닥치는 대로 일하며 살면서도 사삼은 감히 꺼낼 수 없는 아픔이던 부부. 오랫동안 앓던 남편은 11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집에는 4월 달에 돌아가 보신 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친정어머니도 4월 21일 날 돌아갔고 시어머니는 4월 25일 날 돌아갔고 또 주인은 20날 돌아갔고 4월 달에가 많아요. 부모님은 해방된 조국에서 딸이 살길 바라시며 5살 어린 딸을 제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불어닥친 사삼. 가족을 잃고 겁에 질린 8살 어린 소녀는 다시 목숨을 건 밀항을 했습니다. 남편 역시 가혹한 사삼의 피해자였습니다. 17살에 저기 사삼 사건이 와서 그 무슨 아노 저기 뭐냐 그 마을에 성을 싸고 계셨대요. 성을 싸고 그래서 저기 할아버지 돌아간 때도 그 무덤을 못했다고 그냥 집에다 가만히 놔뒀다가 혼자 가서 그 근처에 자기 땅에 혼자 가서 저기 묻었다고 그래요.
결코 잊을 수 없는 4.3의 아픔을 뒤로하고 차별과 멸시의 땅에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끔찍한 고통을 마주하고 도망쳐온 내 고향. 하지만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따뜻한 품입니다. 내 고향이니까 난 제주도가 제일 좋아요. 제주도가 제일 좋아. 가도 내 비행기 타서 내리면은 그 안심감이라는 거 하는가, 난가 내고 호흡도스 난가 안심 네네네. 비행기 내리면 공기도 좋다. 바다도 길에다 그렇게 하면서. 도쿄의 호쿠토피아 사쿠라홀. 4.3 70주년을 맞아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를 비롯해 도쿄 전역에서 온 제1동포와 4.3에 관심 있는 일본인들까지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4.3의 광풍에 죄 없이 쓰러져간 넋들을 위한 진혼무. 객석 가득 울림이 전해집니다. 4.3에서 하는 게 여기에서는 유명하게 되고 있으니까 다 오거든. 가면은 재미있다는 그 재미가 아니라 뜻이 있을 것이고 볼만하다, 참가할 만하다. 공부도 하면서도 이부의 예술도 꼭 좋은 예술을 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 31년 전 피어오른 일본 내 제주 4.3 운동의 불씨. 김석범, 김명식, 강창일은 4.3의 침묵과 금기를 깨고 40주기 추모제를 준비합니다. 어목한 시대, 두려웠지만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막 벙벙 울기 시작하는 거야. 이야, 이 본국에서 처음으로 자기들의 심사를 느끼는 사람이 왔구나. 근데 겁이 나는 거야. 내가 명함을 하나 주세요 했더니 떨려서 안 주. 괜찮습니다 했더니 줘도 돼? 줘도 돼? 여러 번 물어. 그 김석범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가 잡히면 이건 골로 가는 거야. 다 간첩이 되는 거야 나는. 4.3 40주년 추모제를 이끌어내는 산파 역할을 했던 김명식 시인. 살아있는 역사를 만드는 건 역시 사람들의 몫이라는 책임감이 이끈 선택이었습니다. 88년도 40주년 때에 서울, 도쿄, 그리고 제주, 오사카에서 네 군데서 한꺼번에 4.3을 세상에 알리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서울서 김석범 선 서울에 와가지고 김명식 선생은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저는 동경하고 도쿄하고 이쪽 서울하고 연결 관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서 했는데 워낙 당시 정부기관에서 못하게서 제주도하고 오사카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대신에 이제 서울하고 동경에서는 이제 할 수가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세상에 이제 사상을 알리게 되었죠. 1987년 4.3을 생각하는 모임이 결성되고 드디어 이듬해 제주도 4.3 사건 40주년 추도기념 강연회가 열립니다. 강산이 네 번 바뀌고 드디어 4.3 운동의 물꼬가 터졌고 침묵의 장벽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40주년 됐군요. 4.3 40주년 추도기념 강연회 4월 3일 오후 2시 도쿄 스위도바시 YMS에서 한다. 근데 이게 800만 부 나오는 신문이야.
사실 제일 크거든. 근데 그 이게 없었으면 그렇게 사람 모였을 거야. 그런 만큼 김석범의 힘이 셌다 이거지.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50주년이던 1998년 제1제주 2, 3세들의 주도하에 4.3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강연회와 추도 콘서트, 위령 행사 등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하며 여전히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4.3의 기억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제1제주인들. 오사카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7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4.3을 기억하는 일본의 흐름과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여튼 이번 자이니치 민족운동에서부터 정말 시민운동으로 아주 일본 사회에서는 큰 행사로 큰 운동으로 4.3 운동이 발전돼가고 있습니다. 제70주년 4.3 추념식. 혹한의 아픔에 봄을 날리는 역사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다섯 번째 국가의례로 봉행된 이날.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과와 약속.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한과 눈물이 조금이나마 씻기길 바라봅니다.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삶을 빼앗긴 사람들. 4.3의 통안과 고통을 삭히기도 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오늘 마음과 마음으로 위로하고 하나가 됩니다. 70주년에 대통령이 오시고 날씨 좋고 그러니까 저 어머니한테 마음 많이 풀리세요 전하고 싶어요. 눈물은 말라갔지만 분노와 슬픔은 화석이 돼간 70년. 4.3에 천착해 살던 김석범 선생의 눈물이 울컥 토해내는 것. 시간이 삼킨 아쉬움과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픔을 넘은 평화의 시대를 모두 함께 노래하길 바라봅니다.